아침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주인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주인님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뭐라 해서 무슨 죄냐고 아침부터. 일단 생리통 늦게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약 2알을 먹고 쉬려고요. 머리 좀 힘들게 좀 감았어. 먹고 좀 쉬다가 좀 늦게 나가겠습니다. 배 아파.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춥고 머리 말리기도 힘들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루 종일 새벽에 깨나 다 닦여서 너무 힘들었어. 잠도 늦게 잤어요.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아빠 빨리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캘리니 인형 옷이 이게 있었네. 잘 어울리는데 근데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아깝고 완전히 아깝긴 한데 얘보다 큰 사이즈 인형이 입히면 되잖아요. 근데도 뭔가 다른 인형에도 입히면 잘 어울려야 되는데 잘 안 어울리는 옷이라 이렇게 찢어보고 싶단 말이지. 수선을 좀 합시다. 여기 이렇게 잘라봅시다. 훨씬 낫겠죠? 와 지금 이불 같아가지고 싹둑싹둑 독특하게 만들고 싶어서 천을 좀 많이 잘랐거든요. 일단은 이만큼 천 잘라서 그냥 버리든가 나중에 쓰든가 하면 되고. 그 여기가 원래 조금 되게 길었어요. 이만큼 길었는데 제재 끌려도 너무 흉하더라고. 그래서 흉하더라고요. 존댓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앞트임으로 잘라줬고 그냥 가위로 잘라서 언밸런스하게 짧게 여긴 길게 약간 아랍 왕자님 마냥 까만 피부에 잘 어울리게 약간 너덜너덜 누더기 같은 느낌인데 실버 정리 좀 해주고. 그래서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잘 어울리지요. 소매는 좀 길게 일부러 놔두려고. 귀엽잖아. 나름 귀여운 옷? 맞아. 근데 확실히 여긴 짧고 여긴 길게 하니까 독특해서 좋네요. 나름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옷이 좀 아깝긴 한데 털 잘 어울린다. 근데 다른 아이도 옷을 입혀볼까요? 이거 남는 옷 입혀줬는데 뭔가 잘 어울리면서 안 어울리는 느낌? 이 빨간 리본이 큰 키 같아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까만 피부 귀여워. 빨간색 눈이라 토끼 같은 느낌이라 좀 잘 어울리는 느낌? 자주색, 주황색, 자홍색? 리본 귀엽고. 근데 옷 안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15cm 옷일 텐데 분명히 10cm 옷인가? 어쨌든 간에 모자를 쓸 수가 없네. 귀엽게 쓰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냥 달려있는 장식이 돼버려. 안 써줘. 대도. 이 아이들이 옷을 입혀줬습니다. 귀엽네. 은근 잘 어울려. 너 이거 입고 다녀라. 너 가져라. 미스크림 방에서 갖고 왔던 가족 전통 미스크림에 맛없는 조유, 당근이 조금 부족한 조유 섞었어요. 맛은 별로지만 건강에 좋아. 근데 꿀을 아직 안 타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유를 미숫가루 타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숫가루가 조유에 타먹어도 같은 사람이 붙어있더라고요. 아닌가? 어디 갔어요? 여기있다. 설탕 조유나 오유에 맨날 넣었는데 조유에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얼음도 갖고 왔어요. 아침에 생리를 갖고 약 두 개 먹고 배 아프고 바라밤. 단맛이 부족해. 맛은 꿀을 넣어야 될 것 같아. 미숫가루 양은 일부러 조금 넣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많이 넣진 않았는데 꿀도 넣죠. 이제 괜찮겠죠? 우유야 비주얼 부분 비주얼은 별로인데 근데 꿀을 지금 둘 다 잡아먹고 있는데요. 생선 잔인한데 괴물 같은데 오늘 악몽 꾸고 일어나서 별로였는데 엄마가 하우스 딸기도 사오셔서 제 거 남겨주셔가지고 제 생리에서 대학방 밖에 못 나왔거든요. 방에서 젓가락으로 휘기 그래서 너는 보이는 하얀돌이 아니고 까마득돌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 말고 표시가 빨간색인 거 이거 좀 더 이제 괜찮겠지? 먹을만해요. 근데 맛있진 않아. 그냥 먹을만해.
이건 되게 하얀색이잖아요. 여기 컷 표시가 까만색인 거 나왔더니 단맛이 부족해가지고 맛이 그냥 그런데 덜 섞였나? 우리 다시 먹어볼까? 덜 섞였네. 육수가 섞어야 맛있어. 먹어보자. 이게 좀 맛있다. 꿀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넣어도 몸에 안 좋은데 조금만 더 넣자. 너무 많이 넣나? 먹는 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먹는 두유보다. 그쵸? 근데 안에 섞이면서 잘 안 보여. 색깔이 까매가 진해가지고. 빠밤. 잘 섞어. 방금 뭔가 동물이 좀더 키워주다 보니까 튀어나온 이라는 느낌. 그냥 좀 달아요. 얼음도 아까우니까 얘도 섞어 먹을까. 이거 다 마시면은 얘도 먹어야겠다. 맛있다. 얘도 오랜만에 영양. 딸기한 상자 게이드 위에 제가 먹었어요. 근데 딸기 10개는 저희 엄마 주는 거 남겨놨어요. 따로 저희 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이 금방 비워졌어. 맛있겠죠? 나는요 요령. 엄마가 나를 따로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먹기가 배도 아프고 반찬도 많이 없고 해서. 근데 점심은 좀 제대로 챙겨 먹을 거예요. 지금의 점심인데 지금 몇 시야? 4시 됐어? 저녁은 그래도 밥을 먹을 거예요. 점심만 라면으로. 목욕하고 오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어서 그랬던 건가? 배고파서 못 참겠어. 뭐라도 먹어야지. 저녁은 집에 있는 거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면은 너무 자주 먹는 느낌이라 최근에는 돈 아낀답시고 안 먹었는데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으로 오랜만에 끓여봐요. 국물이 좀 짤 것 같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매울 것 같죠? 딱 봐도 부족하면 물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김치가 뭐가 있어서 좀 짤 것 같은 느낌? 좀 맛나게 먹겠습니다. 연결돼 있는 후드 넣고 남은 라면 국물에 풀어놓은 계란 하나. 계란찜처럼 기름기가 보이지만 맛있는 계란찜 완성. 이거 먹고 자야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주얼이지만 맛은 있어. 계란 노른자 좀 익혀서 이렇게 먹고 남은 오뎅 국물 내일 먹고 내일 남은 돈가스도 먹고 그러고 자야겠다. 배고픈데 새벽에는 뭘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급하게 끝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떡볶이도 사 먹었고 리뷰도 따로 했고요. 어퍼백, 은행백도 콜라보는 제품 사갖고 리뷰했고 영상도 좀 많이 올렸어요. 주말이라고. 그래도 또 요새 안 올렸다가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날에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갖고 영상을 너무 짧게 찍어서
같이 올리는데 요새 자꾸 자주 같이 올리게 돼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좀 죄송해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짠나 너무 귀여워.